남자친구도 있고 남자 사람 친구도 몇 있는 20대 초반 막둥이입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지는 3개월째. 얼마 전 남친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 헤어지면서 10년지기 여사친을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단둘이 만나도 괜찮지? 하고 묻는 거예요. 저는 재밌게 놀고 집에 들어갈 때 연락해 라고 했죠. 남친은 저에게 쿨한 거냐, 쿨한 척 하는 거냐, 몇 번을 물어보는데 저는 정말 괜찮거든요. 남친은 믿으니까요. 제가 너무 쿨한 건가요? 다들 애인의 이성 친구 어디까지 괜찮은지 궁금해요. 아, 근데 사실 어릴 때는 많이 싸웠지. 남사친 때문에 많이 싸웠지, 사실. 옛날에 만나던 친구가 있어요. 친한 오빠가 한명 있어. 어릴 때부터 친했대. 오빠 오늘 몇 시에 끝나? 나한테 물어봐. 아, 나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아. 아, 그래? 아, 알았어. 그럼 얘랑 밥을 먹고 있어. 그리고 얘가 집을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는 날인데 내가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가. 근데 그 새끼가 가가지고 막 이거 옮겨주고 막 하는 거야. 그 새끼가 아니,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싫어, 근데 나도. 아니, 그래서 내가 업체를 불러. 내가 돈 줄게. 왜그 새끼가 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끝나고 또 무슨 그 오빠가 해줬으니까 밥을 먹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게. 아, 근데 상대가 그렇게 너무너무 싫어하면 하면 안 되지.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다들 애인의 이성 친구 어디까지 괜찮은지 예시를 내가 준비했어. 오케이, 오케이. 낮에 단둘이 술 마시기. 아, 왜 근데 둘이 먹어? 아, 난 일단 술이 나안 돼, 안 돼. 밤에 술 없이 단둘이 카페 가기. 왜 둘이 가냐고. 그러니까 왜 둘이 가? 다음, 여자 셋, 남자 셋으로 워터파크 1박 2일 놀러 가기. 어? 정신 나갔네. 그거는 워터파크 3대 3 1박 2일은 거의 짝짓기라고. 아니, 아니, 아니. 짝수를 맞춰서 가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굳이 왜 3대 3이야? 그러니까 안 되지, 그건. 다음, 동기들이랑 술 마시고 이성, 동성 친구 모두 자취방에서 재워주기. 에이, 환수? 아니, 그러니까 왜 술을 죽을 때까지 먹어? 어느 정도 먹고 집을 가야지. 집이 너무 멀 수도 있잖아. 그럼 거기까지 가서 왜 아, 그럼 그걸 감안해서 자리를 파해야지. 자취방이 만약에 방이 뭐 18개 그래, 그러면 딸리면. 상관없어. 이 나이대면은 원룸이거나 이럴 텐데 거기서 열댓 명이 어우, 싫어. 이불 막 나눠 덮고? 5만 원 이상의 생일 선물 이성 친구에게 사주기.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건 상관없지, 선물인데 뭐. 나는 술을 못 믿어. 아. 술이 왜 취하는 건데 뇌를 약간 마비시키는 데서 오는 쾌락인데 그 낮술을 하면 더 마음을 놓고 마시게 되는 거야. 초저녁쯤 되면 불토. 헤어지는 거 너무 예쁘지 않아? 갑자기 이러다가 아, 뭐야, 정말로? 갑자기 막 뷰도 너무 예뻐. 노래가 나왔어. 너무 좋아, 노래가 막. 술잔을 갑자기 놓쳐서 내가 야야야 이러면은 이거 이러면 가는 괴담이 거라니까. 이러면 나서. 가는 거야. 그런 상황이면 뭘 해도 안 돼. 아, 그러니까 단둘이 먹으면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믿어온 사람이 술자리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멀쩡하던 사람도 평소와 확 달라지는 실수를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오바를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지만 술을 안 믿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기분은 더럽지. 둘이 갑자기 술 먹어. 왜 둘이 술 먹어? 근데 그래 먹어라 씨. 내려놓은 거야, 내려. 가. 이렇게 쿨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 솔직히. 다 재수 없어. 근데 그냥, 아니, 이게 진실이잖아. 근데 그냥 아닌 척 하면서 내려놔 주는 거야. 백날 싸워도 이거는 답이 없더라고. 아, 단둘이 술 먹는 게 지금 문제구나. 짝수 맞춘 것도 재수 없는데, 나는? 나도 싫어. 뭐술나 먹고 뭐 이런 거 괜찮아. 나는 뭐 괜찮은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워터파크 1박 2일 놀러 가는 거랑. 왜요? 살이 보여서요? 워터파크랑 자취방에서 재워주는 거. 요두 개가 제일 안 된다. 왜냐면 다른 거는 내가 즉시 투입이 가능하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즉시 투입. 근데 이거 두 개는 안 좋은 상황에 딱 버렸을 때 내가 컨트롤이 안 돼. 무슨 소리야, 오빠? 낮술 마시다가 연락 끊겼어. 연락 끊기면 안 되지. 베이스는 연락이 안 끊긴다는 다 거잖아. 연락이야.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 꼭 단둘이 아니더라도 내 남자친구의 모임으로서 노는 사람도 있잖아. 어떤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멤버가 있었는데 데이트할 때마다 전화가 와. 나오라고. 아, 지금 뭐, 이 나랑 있어? 그러면은, 아, 뭐야. 사랑이야, 우정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야. 내가 옆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떤 날 같이 가잖아? 그럼 나는 모르는 자기들끼리 히스토리를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화내긴 되게 치사해. 그렇지. 근데 이런 감정을 누구나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하면 야, 나랑 단둘이 보자라고 만약에 내가 얘랑 또래 친구면 안 하는 거는 내가 그 기분을 아니까 예의를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 뭐 존재하는 건 이해가 가.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거는 좀 애매한 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사실 모르잖아. 그게 문제인 거야. 나는 연애할 때 여사친 문제
에 좀 결백해. 문제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아 근데 형 모든 전제 조건이 아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거잖아.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정확해. 그러니까 정말 오늘따라 딘딘을 아주 토하는구만. 친구 사이였다가 사귀어서 결혼하고 막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그냥 민들레 호시 같아가지고 갑자기 어디에서 싹 틀지를 모르는 게 연인 사이가 됐을 때를 거꾸로 생각해봐도 어? 나 얘랑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돌에 불 붙이면 안 붙잖아요. 기름 부어. 불 붙이지? 활활 타. 술이 그 기름이라는 말인 거야. 그래. 나는 여자 사람 친구가 결혼 전에는 아예 없었거든. 애초에 그냥 좀 문제를 만들지 말자. 근데 결혼 이후에 여자 사람 친구가 생겼어. 이게 장점이 있더라고. 내 동성 친구들이랑 바라보는 관점도 좀 많이 다르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더라고.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좋은 거야. 아, 근데 좋다니까요? 나도 남사친 있다고. 좋아, 좋아. 근데 그냥 싫어. 아니야. 아니야, 존재가 싫진 않아. 그러니까 거듭 이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연합은 주장하는 바는 둘이 뭔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치사해질 걸 뻔히 알면서 내가 마치 시험당한 느낌인 거지. 내가 여기서 쿨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이게 궁금한 게 정말로 쿨한 건지 쿨한 척하는 건지 쿨하고 싶은 건지. 근데 막둥이가 정말로 아무렇지 않으면 그럼 뭐 너무 평화로운 거야. 그치. 오히려 부러워 나는. 나는 오히려 막둥이는 문제가 없는 거 같아. 문제 없지. 근데 오히려 이 막둥이 남자친구가 쿨한 거냐 쿨한 척 하는 거냐 왜 물어봐서 간다고 그런 거야. 약간 질투해 주길 바랄 수도 바라는 있지. 바라는 거지. 근데 연애하다 보면 그런 감정도 있잖아요. 나를 너무 질투 안 하면 그것도 맞아, 맞아. 짜증나는 게 분명히 있어. 인간이 가장 유치해질 때가 연애 초기인데. 근데 사람 일은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나쁜 일이 생겼어 만약에 너무 믿었다가. 근데 그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믿어서 생긴 일은 아니라 얘가 그럴 사람이어서 그런 그래, 거지. 그렇지. 내가 너무 쿨해서 그런가 라고 자책만 안 했으면 좋겠어. 첫 댓글 클릭하셔서 시즌 앱에서 한 회차 먼저 만나보세요. 요것도 요것도